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없어도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주는 대불 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대불 제도, 즉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 제도.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으며,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돼요.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즉 이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제도랍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불 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첫째,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6시간 이후에 가로 열고 6시간 이후에 하세요. 병원비가 일반비로 청구되기에 확 싸집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가로 열고 02-705-6119 가로 닫거나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번에서 5번으로 연락에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의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처치해 준답니다.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지킨다고 하네요. 예,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